안녕하세요. 6학년 사회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북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우리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특히 좀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당연히 남북 통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남북 분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남북 경제 협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면 좋긴 좋겠지만 사실 이걸 뭐 크게 외워야 되겠다라고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북 통일과 분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해할 만한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 한번 보죠. 독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독도에는 독도 자체로도 천연기념물이지만 천연기념물 사철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생태계들이 조성되어 있고 또 많은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유는 뭐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놔야 우리 땅임을 더 공고히 할수 있다. 기 때문이죠. 독도는 사실 우리나라 기록에도 그렇지만 일본 기록에서도 한국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고 있었고 일본 또한 독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독도를 지켜내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영토 표시나 방크 활동 등을 봐서도 알수 있듯이 독도는 지금도 지켜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독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도 독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노력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이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볼게요. 휴전선 경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남학생들이라면 사실 이서 있는 군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13살인가요? 그러면은 7년, 8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밤에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죠. 그리고 잘 보면 이산 능성이를 따라서 요렇게 지금 보이죠? 요렇게 보이죠? 요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죠? 이 불빛이 가로등이에요. 즉, 요 선을 따라서 이 불빛이란 것은 이것이 휴전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을 바라보면서 북한과 종부리를 겨루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저 옆에 보면 합동 차례입니다. 여기가 사실 여기가 이제 북쪽을 북한을 바라보고 이제 차례를 지내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기에 차례를 지내는 분들은 사실 차례를 지내는 대상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이산가족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실은 돌아가셨을 거다. 저 정도 나이면은 살아 계시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차례를 지낸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저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의 산소에도 가보지 못하고 남쪽 땅에서 자유신들이 알아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애잔해지죠, 그죠? 그래서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은 요 사진으로서도 충분히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정쟁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실 휴전선 경계를 하는 이유 자체가 6.25 전쟁, 이라는 나쁜 경험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광복이 되고 난 뒤에,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되고 난 뒤에 이념에 의해서 분단이 가속화됐었습니다. 북쪽은 공산주의자들이 몰려 있었고, 남쪽은 현재 우리 자본주의자들, 자본주의자라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민족주의자, 자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다면, 이렇게 점점 나뉘어지다가, 서로의 갈등,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또 이익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반이 나뉘게 되었죠. 반이 나뉘게 되었었는데, 38도선이라고 해서 반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욕심에 의해서 소련이 도와주고 북한이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민족 상잔에 굉장히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구슬픈
그런 나쁜 결과를 낳는 6.25 전쟁이 퍼지게 되었죠. 여차저차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배웠겠지만 그 여러분이 배운 거 그대로 여차저차 되어서 우리가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대치로 이제 끝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사실은 휴전의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종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결코 아직은 종전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공포는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죠? 전쟁이 일으키고 난다면 누가 이기고 지고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6.25 전쟁 때만 해도 북한이 뭐 자기가 이긴다, 남한이 자기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싸워왔지만 이제는 이기고 진다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공멸일 뿐이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미국에 가지고 있는 핵과 연계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군사력 자체만으로도 지금 세계 6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으로 물리력으로 맞선다면 아마 이거는 누가 이기든 간에 어쨌든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갈등이 계속된다면 통일이 되지 않고 갈등이 계속된다면 전쟁에 대한 공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볼 수 있겠네요. 또 이런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국방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대화라든지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강력해야 된다는 점은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6위까지 세계 6위까지 지수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북한과의 대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보다 항상 군사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북한이 우리에게 새로운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지 않은 분이에요. 십몇 년 정도 전인데 이때는 22조입니다. 22조도 엄청난 돈인데 지금은 그 두 배가 넘어 5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0년이에요. 물론 지금 2022년이니까 또 올랐겠죠. 그죠? 이렇게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사실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과도한 국방비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국방비가 거의 높은 실정이거든요. 일본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뭐 통일을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더더욱더 세계를 선도해가는 나라가 될 텐데 지금도 뭐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방비가 많이 나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증가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국방비 증가도 사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죠. 인도적 문제도 남북 통일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아까 합동 차례에서도 보였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왼쪽에 보면 선생님이 시사저널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창 밖으로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고 차 밖에서 사람들이 이 손을 꼭 부여잡고 있죠.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수십 년 동안 북에서 남에서 살다가 하루 이틀 상봉할 수 있는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하루 이틀이라고 해도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만납니다. 두세 번 정도 만나면 이제 내 가족이 맞구나 라고 인식되고 이제 마음을 여는 순간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헤어져야 된다는 이산가족 또 다른 이산가족의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다시 만나자고 이제 손을 꼭 부여잡는 장면이죠.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이분들은 그냥 대부분의 경우 산발도선이 끊어질 때 그 근처에 살고 계셨거나 그래서 끊어졌거나 아니면 광복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 가족들끼리 좀 멀리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뭐 경북에 사는 사람 다 같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대구에 살고 어떤 분은 서울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독립해서 엄마는 경북에
계속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선이 꼬여지고 넘어오지 마 라고 나라들이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반평생을 부모님을 못 본다는 것은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인생에 딱 한두 번 정도 가족을 보여주고 다시 헤어져라 라고 하니 이런 눈물겨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계속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인권유린입니다. 이들은 결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또 심지어 외국이 이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쭉 끊어놓고 넘어가지 마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평생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리고 대다수의 또 이산가족들은 지금도 못 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런 이산가족들이 가족들과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산가족으로 직접적으로 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헤어져서 내 가족이 정말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또 어떤 이산가족들은 그 한 세대가 넘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 엄마나 부모님들이 북한에 있는데 자기는 죽고 이제 그 뒷세대 아들들이 또 이산가족으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멀어졌어요.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만나거나 아니면 삼촌이나 이런 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이미 멀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직접적으로 갈라져서 자기가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대부분은 80대, 90대 막 이렇거든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은 되기도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루 빨리 되어야 이분들의 한을 풀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인도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 부족한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나 또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것보다는 덜하지만 경제적 성장 면에서도 남북 통일에 필요한 까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국방비를 줄이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경제 쪽으로 돌아갑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데도 그냥 뭐 경제는 네가 알아서 성장해라 하고 나라가 그대로 둔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주고 성장시켜주고 관리를 해줘야 경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하기는 마련입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가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선 예산이 들죠. 그런데 이 국방비 때문에 이 경제 예산이 많이 적게 듭니다. 적게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방비가 좀 줄어든다면 우리는 경제적인 예산이 풍족해지고 그러면 경제를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는 없는 많은 자원들이 지금 매장되어 있어요. 그 매장된 자원들을 통일이 되면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북한에는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자본력은 솔직히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 그리고 낮아진 국방력비를 합치면 심지어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국방비도 줄어듭니다. 그럼 그 돈 역시 경제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한, 북한이 통일된 이 대한민국은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독일도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서 또 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사실 부산에서 봅시다. 부산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반도 국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서 서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서울을 지나가지고 개성까지 가보겠다 하면 다 잡죠. 왜냐하면 휴전선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을 따라서 이 철길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이 철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저 유럽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철도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여러 모든 물자들이 유럽에서부터 건너온 물자들이 어디까지? 북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물자가 이동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일자 이 물자의 중점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쪽에서 오는 물자들이 부산까지 온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한가요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산은 항구 도시죠, 그죠? 그럼 일본으로 물자가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부산에 다 모여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죠. 거기에 의한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모인 물자만 일본으로 부산에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면 유럽에서 건너온 물자들, 수많은 아시아에서 건너온 물자들이 우리 부산에 다 모이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부산이랑 항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경제적 성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북 철도 연결 자체만으로도 남북 통일에 필요한 까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의아한 면이 들죠. 여러분들 의아한 면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통일 안 했어도 철도 정도는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긴 하지만 지금도 철도를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서울에서부터 시작 의주까지 가는 경의선 그리고 여기 동해를 따라가는 동해선 이 두 철도를 지금도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성적도 되겠지만 이런 뭐 철도 연결 이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과 계속 교류함에 따라서 남북 통일에 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을 위한 경제적 노력으로서 경의선, 동해선 연결을 그을 수 있겠습니다. 또 통일을 위한 경제적 노력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에는 자원이 많다. 그리고 사실 아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북한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굉장히 쌉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싸요.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싸다는 것은 물건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노동자들의 권리인 임금은 높아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마냥 비싸져서는 물건이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인력들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임금을 낮춰서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주요 원리죠.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이용하고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이용해서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을 위한 상징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 사람들 만나고 보니까 그냥 사람이네.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참 좋네. 우리 같이 해보자. 그리고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도 그냥 사람이네. 그러면서 북한의 자원 이용하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좋네. 같이 해보자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남북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상징성 말고도 실제로 개성공단에 많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제품의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1970년대부터 사실 그전에는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체제 경쟁만 무수히 했다면 70년대 들어서 이제 서서히 협력도 하고 관심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1년도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기본 협의서라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이것이 뭐 그냥 종이 한 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부터는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협력을 좀 할까? 이제 미안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뭐 서로 군비 경쟁을 좀 줄여볼까?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해볼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한다. 무조건 예부단 잘해야 된다. 이런 경쟁만 해왔다가 이제 협력을 해보자는 실제 문서로 기록에 남긴 거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협의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상회담도 계속되었죠.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상회담이 굉장히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018년도에 때는 뭐 그냥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되게 요란하게 만났었죠. 그죠? 만난 게 큰 의미로 만났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날 때는 되게 요란하게 만났지만 그 뒤에는 그냥 상시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와라 해서 판문점에서 한번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적국의 수괴, 적국의 주적, 이렇게
언급해 왔는데 이제는 양 국가 간의 정상으로서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큰 획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나라를 인정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협력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있었죠. 이때 북한에서도 고위급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반도기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입장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또 얘기지만 남북예술단 합동공연도 있었죠. 우리나라 가수들이나 또 우리 예능인들이 가서 또 여기서 공연을 하고 또 북한의 가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또 공연을 함께 함으로써 문화로서의 교류를 다지기 시작했죠. 지금 문화적으로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계속 만나고 서로 섞여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더더더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열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국방비 증가를 감소시키고 이산가족 문제나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노력, 사회문화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웠던 내용들의 세세적인 내용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풀어왔을 테니까.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2, 데이터를 보고 중앙일보에서 그 국방부 출처이고 중앙일보에서 가져온 국방 예산 추이라는 이 그래프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의 내용들은 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 데이터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죠. 자, 철도는 물론 중요하죠. 철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화가 달라지는 것을 막는다? 오, 그것도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죠. 하지만 이 데이터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통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국방 예산을 줄이면 이건 뭐에 쓴다고요? 경제 성장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2번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통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뭐 외국과 교류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혹은 이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외국과 교류를 할 수 있다, 혹은 이런 것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철도를 따라서 한번 유럽까지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외국과 교류하거나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들이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들 중에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연결해보라는 겁니다. 양국 정상들이 만나고 환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노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경제적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함께 참가한 모습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인 노력도 연결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렇게 오늘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독도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들을 다 외우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간 통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난잔 얘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